도장을 제거합니다. 내 물약 애매. 또 훈이다. 훈이 있으냐? 돈 있으면 잘 수 있겠다. 와처는 잠들 것이다. 학습. 슬라임 잡을 때 학습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 할 걸? 미션 성공. 성공인가?
뻥쌍이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 입이 아니신가? 후운 후운 오케이 땡큐 미갈김 에우스 마키나 이갈김이야 마키나야 연꽃 아스트롤라베 럴추럴 빰빰빰 학습 현실 집에 제우스까지 들어갔네. 정신 집에 아니 정신 수양 나와야 된다. 정신 집에 정신 집에 하는 왔어. 감사합니다. 아니 개아프네 너도 아프지 마 사색 되게 맺었는데 4평 두개 울화라서 거의 무조건 증시수양각임 왜다 정신 수양만 뽑으면 되겠는데 아으야 아니? 돈 주고 샀는데 쓰레기 게임 정신수양 등신 수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냥 좀 해. 9월 나와도 오케이. 9월이나 대기실에 아니 황섭 아저씨 왜 자꾸 나와? 악스컷? 들고 다닐 만한데 마요 언제 줄래? 아 뱀식물 복수하러 왔다. 못하겠다. 넘세다. 뱀넘강. 하지만 와처가 없앴죠. 정신 소양 한 줄래요? 영체와 영체와 교훈도들 갈 수 있는데. 카드 나올 때까지는 이거 써야 될 듯. 헌신 평가 축성 평가 쓸까? 아니야 응신 수량 쓸 거야. 헌신 간다. 펜척 펜촉이랑 쌍절곤 스택 맞는 거 너무 편안하고. 훈이 백딜 피갈기 머서우고 대장 울화 지우고 두비 지울까? 울화 쓸만한가? 안녕하세요. 울화는 별로 안 쓸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울화 들고 다닐까?
수비랑 줄 곳도 없다. 수비 울화 아닌가? 아, 뭐 지우지. 아, 뭐 지우지. 포인트 분배했나? 길 저쪽이네. 정신수양 제발 와쳐야 정신 차려. 정신수양 좀 해. 후복 내가 철한 무릎을 꿇은 것은 수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아닌가. 본업 말고 등신수양이랑 마요 주워. 빨리 빨리 줘나 봐봐. 저건 5대밀까 30대밀까 정말 궁금하구나. 단식. 어? 인공물 단식.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단식에 보복까지 다 챙겼네. 즐겁다 이제. 나는 치울 카드가 없어.
내 물음표에서 상점 색조 만나오게 해라. 숟가락 영세화할까? 이적 안 지워지면 꼴받지 않을까? 뭐 유튜브 각이다. 유하. 아, 서순. 탑 서순 제발 플리즈. 어디 가지? 목 있으면 잠 설친단 말이야. 역시 유튜브 각이다. 정신 수양 좀 주지 않을래? 마. 스탑. 공작 그만. 이생충 넣기냐? 영체와의 소멸 없냐? 소멸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아닌가? 아닌가? 안식 플러스 수월 나왔다. 그래. 진짜 희한하네. 이게 숟가락인가? 스트레인지 스푼. 뱅꽃.
해피플라워. 한 번의 전투로 많은 교훈을 원합니다. 돈 한 번 더? 불강이지만 아니 이 주 개추 저거만 틀면 되네. 안트럼 아 없구나 진화. 아니 진화란다. 레슨 런 호잇. 아하 예 쓰레기캠. 어 정신수양 아 개미친 캠 미친 거 아니야? 이걸 규준 안 먹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자꾸 추월 까먹네요. 되게 없던 카드라. 5절 1절 2절 3절 4절 몇 절까지 할 거야. 까까 이칠 아니 후회 여섯 대만 더 맞으면 뒤지는데 개 쓰레기 게임. 아, 저 맥두성이 장난치지 마. 진짜 후회 길각이네. 신게임.
아 미친 점액 구성이 꺼지라고. 안 꺼져 임마. 아 임마 국가랑 게임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미친 게임. 베이지 크랩. 홀리 크랩. 에반데 이거 2뎀 맞는 거 너무 아픈데. 후회 3번 맞으면 뒤지는데 그러면. 잠깐만 영세와 하나 남았네. 다음 턴에 킬각 봐야 되잖아 여러분. 이번 턴에 후회랑 영채화랑 같이 빼고 다음 턴에 못 죽이면 후회로 죽네. 진 그레민 미친 그랩빈 쳐돌았나 진짜. 아니 이게 게임이냐. 그래미님 도우셨습니까? 이번 턴에 후회 맞으면 죽는다. 와, 후회 없는 한판이었다. 그레민 진짜 지랄해. 방어할 카드가 없다. 저지? 저지 있어야 방어도 채울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 복복 복 복영 공룡 복채화 마요 있었으면 이거보다 편했을 것 같다. 뭐 이거 꼬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냥 재수가 없는 거지. 재수가 좀 없을 수도 있지. 재수가 좀 없을 수도 있지.
자, 이제 시작. 내 꿈을 위한 여행. 하색 이도 하색이 맞을 듯. 강화돼 있는 건데. 임장에서 교훈 보면 강화할 수 있어. 쓸 거면 기도겠네요. 될 수도 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음. 한식 이렇게 되면 그냥 버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게 딱히 뭐 운이 없다기보다는 이럴만 했다. 물론 운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럴만 했다는 거지. 제발 이걸 태우네. 오픈 듯. 방어도를 못 쌌네. 한식을 못 써서 그래. 영차 다 빠졌다. 손절이라도 한번 복사해서 방어도 부담이 덜하지. 손절이라도 손절 저것도 복사 안 됐으면은 방어도 쌓는 거 고생했다.
내 병 써야 되지 않을까? 병강 먼저 쓸 순 없잖아. 잡았다. 아니 심장 말고 목이 잡은. 심장을 잡은 게 아니라. 강화도가 모자란데. 전실계척을 안 썼어야 했나? 다음 턴 드로에 달렸네. 아니면 더 뽑아서 보복까지 쓸까? 그게 낫겠는데. 두렵다. 아니 후보가 안 나오면 아는데. 아니면 현실계척 쓰는 게 낫나? 현실계척 내면의 평화하면 100%니까 그게 맞겠네. 아 근데 현실계척 쓰면은 핸드에 똥 생겨서. 내가 이겼다. 뒤져라 심장수. 너희들 섬탑은 망했어. 섬탑은 왓처가 접수한다. 개빡세게 이겼네. 네, 안녕하세요. 심정은 자기가 더 강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중과로를 이기기 위해 모기를 보내서 중과로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로 하였다. 효과는 굉장했지만 조금 부족했다. 아 모기? 이건 말이냐. 보이지도 않는다. 모드 중계더의 공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쓰고 있는 모드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젤다 남친도 달아났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십시오.